산 너머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가지들을 스치듯 지나가면 대구의 산들은 고운 가을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살랑 불어오는 싱그란 바람 나는 모르게 건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대구. 그중 우리가 찾은 팔공산은 대구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인데요. 팔공산의 단풍이 절정을 이뤘다는 소식에 마음 급해진 행랑객들은 낙엽비가 내리는 단풍길을 따라 팔공산으로 향합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되면 대구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큰 불편함이 없도록 팔공산행 버스를 증편 운행하는데요. 팔공산은 종점에서 내리기 때문에 버스 창밖의 가을 경치를 충분히 즐기며 올 수 있답니다. 팔공산에 도착하면 가을바람에 몸을 맡긴 나뭇잎들은 손짓하며 사람들을 반기는데요. 그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한 걸음씩 가을 산길을 오릅니다. 팔공산은 크게 동화사 권역과 파계사 권역, 갓바위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팔공산 하면 갓바위를 빼놓을 수 없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갓바위를 가기 위해 팔공산을 찾습니다. 갓바위를 향해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관암사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1962년에 창건된 관암사는 팔공산 관봉에 석조 열의 좌상이 있는 갓바위 아래에 자리하여 관암사라 지었다고 합니다. 고요했던 사찰은 등산객들에게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쉼터를 내어줍니다. 사찰에서의 짧은 여유를 뒤로하고 다시금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갓바위를 가기 위해선 1365개의 돌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흐르는 땀을 식혀주고 내리쬐던 햇볕에 반사돼 반짝이는 단풍들은 작은 응원을 보냅니다. 그렇게 한 시간여 만에 도착한 팔공산 관봉 정상. 정성껏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관봉 석조 열의 좌상 갓바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한 갓바위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모이는 곳입니다. 갓바위는 수능 기도 명당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불상머리에 있는 판석이 마치 학사모를 쓴 모습 같아 보인다고 해서 수능 날이 다가오면 많은 학부모들이 팔공산을 찾습니다. 갓바위 앞 너른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데요. 하나하나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을 촛불. 제법 쌀쌀해진 가을바람에도 찬 바닥에 몸을 낮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절정을 이룬 팔공산의 단풍을 느낄 새도 없이 애타는 마음으로 소원을 빌어봅니다.
동서로 길게 능선을 들이우는 팔공산 가운데 자리한 동화산은 팔공산을 대표하는 사찰로 영험한 기운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총림 사찰입니다. 동화사의 원래 이름은 유가사였지만 통일신라 흥덕왕 7년 심지대사가 중창하던 중 겨울철에도 사찰 주변에 오동나무꽃이 피었다고 해서 동화사로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보물 제1563호로 지정된 동화사 대웅전을 비롯해 높이 33m, 무게 5,00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불인 통일약사 대불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팔공산 동화사는 지금도 불교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화사는 외국인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사찰에서 머물면서 불교 문화와 부처님의 뜻을 깊게 새겨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연 풍광이 너무 좋아요. 풍경이 좋고 또 번거로운 데서 시끄러운 데서 떨어져 있어가지고 조용하고 마치 여기서 무슨 어머니 품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도 여기서 그냥 1박 하고 가시면은 다들 이렇게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도심에서와는 다른 다소 느리게 돌아가는 시간 앞에서 오직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의 고민을 털어버리고 자연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엄마 품속과 같은 이곳이 우리에겐 언제나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팔공산의 원래 이름은 공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팔공산 일대에서 있었던 과거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원이 벌인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크게 패하면서 아끼던 8명의 장수를 잃게 되는데요. 그 장수들을 기리기 위해 공산에서 팔공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팔공산에는 고려시대의 왕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팔공산 산행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산을 오릅니다. 가을이 내려앉은 화산 풍경의 팔공산.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발 아래 빨갛고 노란 가을 물결이 넘실대는데요. 팔공산 능선에 걸린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들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정상역에 도착한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다들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바쁘네요.
경치가 너무나 좋고 여기 올라오니까 가슴이 확 뻥 뚫리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정상역에는 약 10분가량의 짧은 산책 코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사랑 터널이 있어 연인과의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피톤치드를 느끼며 쉴 수 있는 쉼터와 소량기에 취해볼 수 있는 정자까지 팔공산의 멋진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냉골 산림욕장은 대구 도심보다 약 7도가량 기온이 낮은데요. 자연이 만들어준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팔공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역까지 왔다면 소원바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지극하면 이루어지는 소원바위. 각자의 소망을 담아 바위에 동전을 올려보는데요. 마음속 간직해온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모두 어떤 소원들을 빌었을까요?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한 팔공산 정상역에는 어디에 앉아도 멋진 산을 보며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SNS를 뜨겁게 달군 메뉴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공중에 메밀이 떠있는 듯한 모습이 이색적인 메밀국수. 맛도 맛이지만 팔공산 인증샷 필수 코스로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답니다. 시원하기도 시원한데 면발 자체가 되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식감도 되게 괜찮고 이렇게 차가운 바람 부는데도 먹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메밀국수인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엿새 빨리 시작된 팔공산의 단풍. 꼭 산에 오르지 않더라도 마음껏 가을의 정취를 담아볼 수 있는 가을 나들이 명소인 팔공산으로 또다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합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불로 전통시장. 대구 공항을 지나 팔공산과 파계사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시장으로 193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통시장입니다. 80년대 초반까지는 경북 5대 5일장으로 불릴 만큼 큰 규모를 자랑했다는데요. 지금은 상설시장이지만 5일장으로도 운영하고 있어 매월 끝자리가 5일, 10일이 되는 날이면 길가에 가득 물건을 버려놓은 장사꾼들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계절, 가을. 장날을 찾은 건강원에선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들이 즙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엮어 빼고는 처음부터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약물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손으로 이제 수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수도에서 두 번째 짜기 위해 가지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즐길 새도 없이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먹기도 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건강원을 찾는데요. 손님이 무엇을 원하든 그 이상을 만족시키는 사장님만의 영업 방식 탓에 단골들도 점점 늘고 있답니다. 단순합니다. 소비자들은 뭐 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떠나가지고 내가 양심적으로 해주고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소비자가 해돌락한 대로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장날을 맞은 식육점 역시 바쁘긴 마찬가지인데요. 불로 전통시장에서 벌써 3년째 부모님의 일을 돕고 있는 아들은 이제 어엿한 정육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돼지 앞다리 발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목살이랑 앞다리랑 사태랑 여러 가지 부위가 나오거든요. 그 부위 이제 다 해체하고 있습니다. 과거 귀한 소고기를 함부로 하지 않고 머리까지 다 귀중하게 요리를 하던 것이 지금의 발굴 문화로 발달한 것인데요. 그만큼 섬세함이 필요한 정육 기술. 명품 고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그의 멋진 꿈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공육으로도 많이 이제 진출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희 정육점에서 돈가스랑 뭐 햄 소세지 그리고 뭐 된다면은 뭐 햄버거 같은 것도 한번 해가지고 불로 전통시장 육성하는데 조금 힘을 쓰고 싶지요. 네. 불로 전통시장에는 30년 이상 된 오래된 빵집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한결같은 옛 빵맛을 고수하고 있는 사장님의 작업장에는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오래된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전자저울도 있는데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습관에 대해서도 아무도 안 그랬겠어요. 25년 된 저울과 함께 벌써 30년 이상 제빵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처음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어느덧 세월은 흘러 20대 청춘을 바쳤습니다. 치열했던 삶의 터전에서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빵처럼 키워온 그의 꿈. 내 가게에서 오래도록 맛있는 빵을 만드는 일을 지금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빵들이 많잖아요. 그 뭐 팥빵도 옛날식이고 모든 게 이제 옛날식으로 많이 하는 편이지요. 요즘 새로운 빵에는 뭐 크림치즈 먹고 새로운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저는 역하다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강칼치 강고등어입니다. 자, 강고등어 두 손에 5,000원부터. 자, 강칼치 강고등어 있습니다. 좁은 길,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전통시장의 오늘은 세상 사는 우리네 이야기들로 가득 넘쳐납니다. 대구 도동에 위치한 도동 측백나무숲. 이곳은 1962년에 천연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곳인데요. 절벽에서 자생하는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룬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곳은 조선 초기의 대학자 서거정 선생이 말한 대구의 경치가 좋은 10곳 중 제6경에 해당하는 북벽향림인데요.
예전에는 물도 깊고 숲도 훨씬 울창해서 시인들과 풍류객이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전망대 앞에서 문화관광 해설사의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곳곳에 예쁜 포토존도 있어 추억 한 장 쌓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도동 측백나무 숲을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살짝 허기가 지는데요. 그래서 찾은 곳, 닭요리 전문점입니다. 이곳에선 닭볶음탕부터 한방백숙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장님이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표 메뉴는 오딱입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가지고 온 20년 이상 된 온나무를 가마솥에 넣고 직접 온물을 내는데요.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나면은 노란색, 2시간 반 정도 되면은 포도주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시간이 넘었을 때는 진갈색이 나옵니다. 현재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시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물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딱을 만드는데요. 압력솥에 잘 손질된 토종닭과 생강을 넣고 푹 끓여줍니다. 다른 꿰는 부리지 않고 오직 정해진 방식대로 정직하게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알맞게 뜸을 들여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오딱. 제대로 끓인 온물과 함께 먹으니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국물도 시원하고 또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몸이 이제 따뜻해지는 느낌? 맛은 이 가마솥에 그래서 깊이가 있고 굉장히 좀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또 곧 한파가 몰아치는 계절이 오면 오색 단풍으로 물든 팔공산도 그날의 온도에 맞는 또 다른 빛깔로 변해가겠죠. 여행자들의 지친 마음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곳.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과 사계절마다 각기 다른 멋을 자랑하는 팔공산의 풍광. 그리고 모두의 소망과 희망을 품고 있기에 이곳 팔공산의 가을은 늘 풍요로울 것입니다.